민들레가 아주 많은데 아침이라 꽃이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이제 민들레로 오늘은 겉절이를 해볼게요. 이거는 저희 남편 난방이거든요. 근데 몇 년을 안 입어요. 그래서 지금 버릴까 하다가 이게 지금 엄청 큰 사이즈인데 살을 좀 많이 뺐어요. 남편이 한 17kg 정도 뺐어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안 입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 지금 저만의 앞치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마스크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앞치마라도 좀 화사하게 입으려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 주머니 먼저 떼어놔야 될것 같아요. 주머니 먼저 띈 다음에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힌트만 얻으시면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다헌 것을 활용해서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이제 이 카라를 살려가지고 제가 제일 가장 편하게 입는 앞치마거든요. 앞치마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앞치마는 좀 풍성해야지 좋아요. 나이가 들면은 꼭 끼는 것보다도 편안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아리식으로 앞치마를 해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앞치마인데 이걸 버리지 못해요. 너무 편안해서. 주머니 띄니까 아주 이게 답이 나오네요. 희접 부분 남겨놓고 재단할 거예요. 전문가님들 혹시 보면은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저만 편하면 되는 거죠. 저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한쪽만 자르시면 돼. 한쪽만 자르면 정확해요. 한쪽만 잘라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재구자식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옷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포인트 뭐 스카프 매그러면 아주 뭐 색깔만 잘 맞추면 아주 멋진 옷이 되죠. 얘는 이제 노란 천이 있었어요. 식탁보하고 남은 천인데 이거로 대줄 거예요. 되는데 길이가 이제 길이를 저는 길게 해가지고 롱으로 할 거거든요. 롱으로 해야지 멋스럽습니다. 이은 부분을 잘라줘야지 바느질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줄 거 생각하고서 넉넉히 재단을 했어요. 옷감을. 아랫부분이 이렇게 굴려가지고 했어요. 잘랐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옆에는 이렇게 틀 거예요. 핸드폰 넣고 막 이렇게 넣으니까 이걸 좀 큼직하게, 주머니가 큼직하면 좋아요. 큼직하게 그냥 실용도 있게. 주머니가 이렇게 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 재봉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안 입는 거를 싹둑 잘라가지고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열어도 되고, 이렇게 닫아도 되고. 주머니도 이렇게 큼직하게 했어요. 이것도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을 댄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비우면서 비우는 것을 어떻게 비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쌀쌀합니다. 자 이제 아침마다 만들고 민들레도 뜯었으니까 그거로 겉절이를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들레는 한 줌을 이렇게 뜯었고요. 이제 바로 해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부추는 이제 조금만 뜯어가지고 이렇게 파 없이 그냥 바로 겉절이 할 거예요. 그리고 민들레가 굉장히 큰 것도 있는데 큰 거는 이렇게 그냥 칼로 잘라도 되고 손으로 이렇게 뜯어도 돼요. 간장 3스푼, 고춧가루는 1스푼만, 매실액 2스푼, 마늘은 반만 넣고요. 식초는 2스푼, 참기름 1스푼. 이게 싱겁다 그러면은 소금으로 간을 할게요. 약간 이게 간간해야 돼요. 고추 넣어주시고 민들레 살살살살 버무려주세요. 통깨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민들레 뜯어서 또 안 입는 거로 이렇게 옷도 만들고 민들레도 겉절이도 해봤습니다. 오늘도 작은 행복을 만들어 봤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구독 알림을 하시면 저의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